제3정당은 없었다. 양당, 거대 양당이 사실상 비례까지 독점을 하면서 제3정당, 군소정당의 성적은 더욱더 처절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군소정당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양당이 최소 16석 이상, 17석 이상 80%를 싹쓸이하게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보세요. 민생당 0, 국내당 3, 정의당 4석, 3, 4석, 4, 5석. 최종 개표 결과가 오늘 오후 확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민생당은 아예 한 명도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 열린민주당은 한 명? 민생당도 한 명도 되지 못한. 뭐, 나중에 개표 결과에 따라서 열린민주당은 민생당과 좀 다르게 한 명에서 세 명 정도까지 가능성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군소정당들은 대참사였다는 것.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예측한 것과 너무 결과가 좀 달라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8석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표용지가 48.1cm, 전자개표가 안 됐고 일일 수개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표 막바지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가 좀 나오면 결과가 좀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민생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해에 연동형 비례제를 4+1에서 통과시킬 때만 하더라도 이 정당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협조해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공수처법 같은 경우.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군소정당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 했던 건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를 갖다 하냐면은 원래 국민들의 선택하는 것을 조금 왜곡을 했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뭐 여당이나 거대 여당이나 거대 야당한테 주려고 했던 표를 일부를 작은 그 정당들한테 주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제가 이거 살아보니까요. 궁즉통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궁하게 되면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의석을 갖다가 뺏기게 생긴 거대 야당이나 거대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노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의 결과 나타난 것들이 이른바 비례 정당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 그 정치가 명분보다는 밥그릇 싸움이 더 큰 것이다. 이걸 갖다가 미리 생각을 갖다가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그냥 자취한 것이 아닌가. 예. 사실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이 비례 개표 현황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17석, 미래한국당은 비례 19석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17번까지 더불어시민당은. 한국당은 19번까지. 19번이면 허은하 소장이죠. 예. 허은하 소장. 이미지 컨설턴트 허은하 소장까지. 그리고 정의당은 비례 6번까지. 국민의당은 비례 3번까지. 열린민주당은 비례 3번까지. 그러니까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당선권 안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부분